어느 날 찾아온 국가 재난 상황. 코로나19는 초기에 종식되나 싶더니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현재까지 많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바뀐 우리의 일상. 국민의 안녕과 더불어 경제적 위기까지 찾아온 상황.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핫이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경기도 스타트업,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던 오락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면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환상의 게임 속 세상을 마음껏 누렸던 그때 그 시절. 이제는 하나의 국가 성장 동력이자 스포츠로 발전한 게임. 여기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즐거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면서 게임은 산업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금화를 낳는 게임 산업은 많은 업계가 뛰어들면서 순식간에 레드오션이 돼버렸는데요. 해마다 우후죽순 쏟아지는 게임은 인기가 없으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오늘날 게임 산업의 빛나. 이런 포화 속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 그리고 열정으로 한국 게임 산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인세상 리포터 김현정입니다. 제가 나온 이곳은요, 판교에 위치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요. 잠시 후 이곳에서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경기 게임 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의 수강생들의 수료식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양산화된 게임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각오가 됐다는 우리 수강생들.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이 어떨지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판교에 위치한 파란색 건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5G, AI, AR, VR, 게임 등 ICT 분야 혁신 벤처를 발굴하여 스타트업에 필요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 협업과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내부를 잠시 둘러보고 7층으로 이동했는데요. 이곳에서 본 행사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 오신 참가자분들께서 잘 봐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우리 팀들의 게임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경기 게임 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은 게임 관련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과 게임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2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주에 거쳐 게임 개발은 물론 관련 법률, 산업 동향, 마케팅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행사 어떤 행사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저희 경기 게임 아카데미 8기의 수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5개월 동안 열심히 개발했던, 밤낮 없이 개발했던 게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지 발표하는 자리이고요.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저희 게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알릴 생각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소중한 미래 게임 재원을 배출하기 위해 애쓴 관계자들과 집합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번거롭게 오가며 무사히 수강을 마친 수료생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결과로 수료식까지 하게 되셨는데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떠셨는지. 경기 게임 아카데미 8기는 총 9개 팀 1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 13명 분께서 다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그리고 손 소독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도
항상 외부에서 출입하시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통제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사히 뭐 코로나 확진자나 뭐 접촉자 없이 잘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직접 만든 게임을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하는 게임 스타트업 꿈나무들. 저는 원래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고 프로그래머가 아닌 개발자로서 저만의 게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업계 선배이자 스승으로서 후배들이 만든 게임을 철저히 평가하고 보완점을 말하는 등 수료식이지만 또 하나의 수업처럼 의미 있게 이뤄졌습니다. 오늘 발표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막상 이제 발표해서 서보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심지어 발표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돼서 제가 말하는데 제가 말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랬고, 하지만 발표 끝나고 좀 칭찬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1인 개발자를 또 꿈꾸신다고 하셨는데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처음 나간 이제 게임잼이라고 48시간 동안 잠 안 자고 게임을 만드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 처음 나가서 이제 최우수상을 받게 됐고 거기서 용기를 얻어 퇴사를 하고 1인 개발자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게임 개발은 이렇게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할 정도로 완성도 있는 게임이 되었는데요. 그 바탕에는 경기 게임 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듣기로는 반장까지 하실 정도로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 아카데미는 어떤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었는지. 보통 저희가 이제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할줄 몰라서 안 하기보다는 정말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수 멘토님들이 와서 이제 직접 찾아서 알려주고, 또 개발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좋은 컴퓨터와 함께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편하게 개발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이 이제 수료식이잖아요. 앞으로 네. 계획은 또 어떻게 되세요? 지금 만들고 있는 게임을 잘 마무리해서 한두 달 후에 국내 출시하고, 이제 그 뒤에는 계속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아 완성도를 좀 더 높여서 글로벌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수강생들이 만든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저도 게임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아 바로 정식 출시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게임 제가 방금 막 해봤는데 이렇게 손가락만 막 터치하면 돈도 벌 수 있고 또 양이들도 이쁘게 키울 수 있어가지고 약간 스트레스 해소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임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네, 제 친구가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그 고양이 종류가 치즈예요. 그래서 걔가 저 보면은 야옹야옹 거리면서 우는데 그게 마치 노래를 하는 것 같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들이 버스킹 밴드를 하는 게임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 게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직접 이렇게 게임 만들고 나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제작하는 내내 재밌었고, 또 앞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고양이는 무궁무진한 매력이 있으니까 제작하기도 쉽고, 또 유저들이 고양이를 보면서 힐링을 느낄 수 있으면은 좋은 게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게임이 이제 출시되고 난 뒤에 실제 사용해보는 유저들이 반응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일단은 고양이들을 보면서 귀엽다는 반응이 많았으면 좋겠고,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고양이를 캐릭터로 만들어달라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게임 재원을 배출한 경기 게임 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 8기. 경기 콘텐츠 진흥원은 코로나19로 다른 기수보다 교육이 더욱 힘들었을 텐데 잘 따라와준 수강생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전했는데요. 드디어 받게 된 수료증.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강생들이 오늘 수료를 하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성적이 좋았던 세 팀은 저희가 계속해서 후속 지원을 합니다. 1년 동안 게임 개발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또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국내외 게임쇼 참가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7팀 분들은 이제 수료를 하시고 본인의 회사에서 만들던 게임을 계속 만들던지 아니면 신작을 출시하고요. 그리고 뭐 게임 회사 쪽으로 취업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볼게요. 구기에서는 여건이 된다면 여기 판교 테크노빌리에 있는 여러 게임 회사들의 인프라와 그런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많은 분들 초청해서 저희 아카데미 학생분들이 만든 게임을 널리 소개하고 싶습니다. 빛나는 수료증을 받고 이제 넓은 게임 바다의 항해를 시작하게 될 이들. 수료생들의 앞으로의 모험이 참 기대가 됩니다. 게임 아카데미 8기! 파이팅! 성공하면 복권 당첨만큼 대박이라고 말하지만 출시도 못하고 사라지는 작품도 많은 게임 산업의 오늘. 숨쉴 틈 없는 경쟁 속에 경기 게임 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 프로그램이 게임 꿈나무들에게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새끼 오리처럼 물질을 시작한 이들. 천편일률적인 한국 게임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